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시젠, 영화테크, 이화전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흥아해운, 셀트리온, LG 이노텍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네이버, 셀트리온, 한전산업, 동화기업, YM텍, 파인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인터로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페스, 대한해운, 한국가스공사, 삼성엔지니어링, 한전산업, 카카오, 네이버, HLB까지 올라왔고요. MT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첨단소재, LG 이노텍, 셀트리온, 동화기업, 데브시스터즈, 흥아해운, 서전기전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고 역시나 섹터들도 대부분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역시나 시장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네.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끝없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효성 그룹주들이 워낙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실적적인 기대감들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탄소 섬유랑 이제 아라미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증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판매 수요가 타이트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의 기대감들 굉장히 좀 크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분기에는 이 공장 증설을 했었던 것들에 대한 뭐 시운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비용은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뭐 4분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증설에 따른 또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런 항공 관련된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객 수에 대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쉬어가던 항공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G 광 케이블 쪽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5G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또 차량용 쪽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전기차 타이어용 관련된 부분들을 또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완료가 됐을 때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오늘장에서 1%대 강세 흐름이고요.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탄소 섬유 관련해서 수소 경쟁력이다 이렇게 또 부각이 되는 부분으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이 종목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증권가에서 굉장히 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탄소 섬유 시장이 워낙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뭐 이제 또 타이어 코드 쪽도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력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증설을 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못 따라오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수요 부분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견조하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 그룹 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제 수소 쪽에 대한 그런 테마로도 충분히 엮여서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탄력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잘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9월 들어서 거의 20% 이상 오른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분석이시네요. 오늘장 7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언제 좀 나오나 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는요? 아, 그렇죠. 일단은 예. 오늘장에서는 이제 합병 관련된 이벤트로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약에 대한 승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번 달 말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승인 기대감도 충분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승인이 나오게 됐을 때 또 본격적인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모든 코로나에 대한 이런 변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확진자 수를 좀 원활하게 막아줬다라고 한다라면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감소가 됐을 텐데 뭐 돌파 감염부터 시작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우리나라나 파키스탄 쪽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긴급 승인을 또 진행을 했었죠. 브라질이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FDA에 대한 이런 승인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판매되는 그런 영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합병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인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하나의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임상 3상이라든지 2상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약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격장 직장암이라든지 뭐 천식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뭐 당뇨병 자가면역 쪽까지 해서 지금 최소 5개 이상 상의 라인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신약으로 개발이 되고 또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또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쪽에 대한 이런 뭐 부분들은 점유율이 약간의 좀 차이는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삼상 합병 제 임시 주주총회 관련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신약 관련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오늘 삼형제들 모두 2에서 3%까지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사실 효성 첨단 소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장이었다면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 외국인들도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만큼은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72,500원의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 종목 알아볼까요? 네, 동학 기업입니다. 뭐 사실 동학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쪽을 봐야 됩니다. 이제 전해액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이랑 이제 보너 목재 관련된 이제 판재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장에서 조금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워낙 이제 뭐 전해액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4대 소재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양극재라든지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가에 좀 적용을 시켰는데 뭐 전해액 부분은 아직 좀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해액을 좀 주로 다루는 이제 기업들이 12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동학기업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사 더불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건설업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제품들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인테리어 수요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본업이 일단 굉장히 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견조하게 나올 것이고 이에 따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붙어주면서 주가의 상승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학기업이 2%대 강세고 8만 3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금융투자에서 30% 이상, 거의 31% 가까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동일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엮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NF, 뭐 그리고 뭐 동박이나 특히나 이제 알루미늄 밖까지도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들이 굉장히 예. 돌았고요. 뭐 물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과 엮였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액 같은 경우는 4대 소재에도 들어가고 원가에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87,000원 라인대에서 벌써 3번이나 좀 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어떻게 좀 뚫어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이 라인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이벤트들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신고가 랠리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학기업 8만 100원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 본업의 2차 전지까지 엮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